대법원이 일본 강제징용 기업에 대해서 압류 신청을 승인한 것에 대해서 일본 정부가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 자산 압류, 한국 제품에 대한 관세 인상, 한국 여행객 비자 부활 등 일본 정부의 보복 조치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사과와 책임을 회피하는 일본 정부의 잘못된 태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지적할 필요도 없을 만큼 매우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한 것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가 어떠한 외교적인 해결을 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 이것은 매우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본 강제징용 피해자 보상 문제는 2005년 노무현 정부가 제기한 56년 한일 청구권 협정의 교섭 기록을 공개하라라는 소송에서 패배한 뒤에 민간 합동위원회를 통해 강제징용 피해 배상은 당시 협정의 해결 과제라고 해석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대법원 판결은 그동안 행정부 해석하고는 다른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지금 한일 관계가 지금 일본의 이런 보복 문제로 악화되고 있는데, 과연 우리 정부는 그럼 현명하게 대응을 하고 있느냐? 문재인 대통령도 불필요하게 신년사에서 일본을 자극하는 언급을 한 것은 아니냐? 또 외교부 장관이나 주 일본 대사는 과연 그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느냐? 또 외교부 내에서 일본 라인들은 지금 제대로 목소리를 내고 있느냐? 이런 부분에 굉장히 의문점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반한 감정이 굉장히 극도로 지금 고조되고 있는 일본을 만약에 우리가 외통수로 계속 몰아간다면 실질적으로 우리한테 경제적 타격은 물론 한미일 안보에 있어서의 한미일 삼각동맹도 상당히 우려가 깊어집니다. 삼각동맹의 와해도. 일본 정부가 외교적 협의를 요청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 검토해 달라는 것을 촉구합니다.